새별 엄마, 새별은 어떻게? 우리 새별한테 준 사진 있죠? 그거 뭐예요? 사진? 아, 그거 그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자세히 못 봤는데 그건 왜요? 필름 있어요, 그거? 너무 오래되고 손상이 많이 간 필름이라서 수작업을 해야 돼요. 사진기 맡길 때 보니까 새별이가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것 같던데 몇 장 못 건지고 두세 장 건졌나? 아, 곧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요. 동찬씨 형이 아니라 동찬씨가 이수정을 죽인... 설마 동찬씨가 알파이토스? 나 금방 나갈 거야. 걱정하지 마. 지금 호국이 알아보고 있어. 뭔데? 이거 영규가 가지고 있던 당신 형 카메라에 있던 사진이에요. 뭐야 이거? 형이 내장발을 입고 있네? 이거 형이 찍힌 거야? 당신 형이 찍은 거겠죠. 뭐? 이게 형이 아니라고? 뭐야? 그럼 이게 나야? 이거 나라고? 나 아니야! 나 아니라고! 근데 이거 누가 내 자마 입고 수정이 죽인 거라고. 뭐야 아줌마, 지금 또 나 의심하는 거야? 당신이 범인이라면 당신이 우리가 줬던 헤파이토스인 거고 우리를 샛별을 유괴했다는 거잖아요. 내가 샛별을 유괴해? 봐, 이놈이 나라면은 봐, 여기 목에 찔린 흉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라 당신 아닌 거. 당신이 수정 씨를 죽인 게 아니라면 이 시간에 살해 현장에 없었던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. 사흘 전에 동찬 씨 형 명내 갔을 때 분명 나한테 그랬죠. 형이 수정 씨를 죽이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고. 맞아. 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. 그래요. 난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. 이거 진짜 그 동찬이 플라나 탄소 맞죠? 네. 진짜죠? 아니면 그 아줌마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. 이때 그 열흘 상간으로 그 두 명의 여자가 살해돼서 이 근방에 CCTV를 설치했었대요. 뭐가? 이때나 지금이나 동찬이 노안이네, 노안. 그 가게에서 동찬 씨는 점퍼를 안 입고 있었어요. 셔츠와 가디건만 있었다고요. 그때 CCTV에 찍힌 시각 11시 20분. 10시 20분. 동찬 씨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놈이 수정 씨를 죽인 거예요. 동찬 씨는 수정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. 이 사진을 찍은 동찬 씨 형도 마찬가지고요. 결국 당신 형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운 놈과 우리 새별을 유기한 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. 나 나가야 돼. 나 나가야 돼. 우리 형 만나야 돼, 지금. 동태 씨. 내가 형을. 형님아, 그 알리바이 입증됐다. 그 동계소의 목격 영상에 형이 목을 찍혔다. 영규 안 와? 이 남자 누구야?
누구라고! 나다. 이 병신아. 그럼 이거 찍어준 놈은 누군데? 난데? 이거 나야? 그래? 내가 그랬어? 봐, 봐. 내가 죽였냐고. 수정이 내가 죽인 거야? 그래서 형이 나 대신에 수정이 죽였다고 그런 거야. 그래? 왜? 동찬이 아프다. 나 아파. 어. 내가 술 많이 마시면 필름 끊기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그랬다고 생각한 거야? 이 멍청이 새끼야 나 아니야! 나 그때 전방에서 설구랑 경식이랑 같이 있었다고 나 멍청했다고 술도 별로 안 먹었다고 동찬이야 아니야? 동찬이야 아니야? 이 병신 새끼야 왜? 이 병신아 우리 동생한테 그러지 마요. 우리 동생한테 그러지 나와. 우리 동생한테 그러지 마요. 해보세요. 우리 동생.